해석이 되면 문법이 쉬워진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동사만 찾으면 해석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동사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동사 찾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가 있죠. 이렇게 are, is, am, was, were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는 우습구만입니다. 우, 수, 구, 마, 마, 우습구만.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반 동사죠. 이렇게 일반 동사는요, 그 단어가 다로 끝나는 걸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암기할 때 정확히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여기에서 설명했던 이것을 취해하고는요, 여러분 동사가 아닙니다. 한번 더. 여기에서 설명했던 일단 나오지 않는 형태는 동사가 아닙니다. 자, 다음 아래 문장에서 여러분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동사를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초 주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동사를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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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사입니다. 이건 세모를, 별표를 해놔야 되겠네요.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왜? ing잖아요. ing잖아요. 여기에 ing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ing가 없으니까 동사가 아닙니다. 자, ing네요. 동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있죠? 이거 동사 아닙니다. 투부정사, 동사가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될게 바로 뭐냐면 이런 PP입니다. 이런 PP. 이거 동사 아니에요. 이거 PP예요. PP. 이것도 동사 아니고 PP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동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가 맞습니다. 왜? 여기 is가 있잖아요. 이건 동사가 아닌데 이건 동사죠. 우선 여러분 PP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 교재를 구매하면 제가 3단 변화형을 여러분한테 증정을 해 드리고 있어요. 3단 변화가 뭐냐면 by, bought 이렇게 by, bought, bought, by, bought, bought 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바이가. 그 다음에 이 보트가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하는 게 여러분 이 PP입니다. PP. 이 PP는 여러분 동사가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이 PP는 과거 분사라고 해가지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여러분 이 형용사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형용사는 단어의 끝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ritten은 무슨 뜻이냐면 형용사예요. 왜? 무슨 뜻이기 때문에? 쓰여진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용사라는 거. 이런 동사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동사를 잘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 동사를 한번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장요.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동사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ing 동사 아닙니다. 동사는 이때 나오는 looks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영어에서 문장은 영어 문장 안에서 동사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동사입니다. 동사는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동사 아닙니다.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이게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 맞습니다. 5번, 이거 동사 맞습니다. 6번, 이거 동사 아닙니다. 동사는 여기에 나오는 seems,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동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sitting 있는데 이건 비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be plus ing 해석은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여러분,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남자. 이게 주어예요. 동사 아니다니까요. 근데 사람, 사물의 이름이 명사잖아?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 고장난 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를 찾았으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여러분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도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보인다. 룩은 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여러분 보인답니다. 보인다, 불행하게.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이게 동사라고 했죠?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 고장난 차를 보인다, 불행하게. 자, 2번은 여러분,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다로 끝나야 되겠죠, 당연히. 동사는 다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고장난 차를. be 플러스 ing, 뭐뭐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명사 뒤에 ing는 동사가 아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고 있는. 자, 그 남자는, 이게 동사잖아. 보입니다.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인다. 나의 선생님처럼 보인다.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 앉아 있는 의자 위에. 4번 갑니다. 동사입니다. 그 여자는 앉아 있습니다. 의자 위에. 5번 갑니다. 그 소녀는 자고 있습니다. ing, 동사입니다. 다로 끝나야 됩니다. 자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그 개와. 자, 6번 더 보이죠?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면 seems, 이게 동사입니다. 바로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보인다? 행복하게. 명사 뒤에 ing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고 있는, 자고 있는 나무 아래에서 개와 함께 보인다! 행복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문장을 멈춰 세워놓고,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동사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이 used to, 이거 동사입니다.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2번. can't, 조동사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used to라는 이게 동사가 또 있네요. 그래서 이 동사가 2개입니다. 앗, 젠장. 우리 여러분, 동사가 2개 나오면 된다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좀 보류를 하고 3번 갑니다. 비동사가 있네요. 이게 동사입니다. 아, built가 있네요. 이것도 동사입니다. 뭐야? 동사가 2개 나왔네? 아, 동사 2개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문장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갑시다. built 동사입니다. 그리고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5번 갑니다. made, 만들었다, 동사입니다. 아, looks, 보인다, 이것도 동사입니다. 어? 동사가 두개 나왔다, 젠장,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동사가 두개 나왔지? 6번 갑니다. has,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written이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동사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pp라고 했습니다. 뭐뭐, 해진되어진, 이렇게 쓰여진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 여러분 바로 2번과 그 다음에 3번과 5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2번, 3번, 5번 다 맞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동사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왜? 동사하고 PP하고 구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PP와 동사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불규칙 3단 변화 말고 이렇게 use, 사용하다 이런 뜻은 이게 3단 변화가 used to, 그 다음에 used to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현재, 과거, PP야. PP는 뭐뭐 해진대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PP, 아, 과거형과 이렇게 PP의 형태가 똑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이 build도 있는데, 이렇게. 이게 원형이죠? 이렇게. 과거형은 뭐야? built야. 근데 PP도 뭐야? built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make도 마저 해볼게요. make가 원형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made. 이건 전부 다
제가 증정하는 불규칙 3단 변화에 있습니다. 3단 변화 그냥 읽으면 돼요. 이렇게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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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d 이렇게요.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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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make, made, made, make, made, made, 만들다. 이렇게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만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암기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와 동사의 과거 영감, 과거 영감, 여기에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PP를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엄청나게 쉽습니다. 구별하는 방법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made가 PP하고 동사의 과거형 같단 말이야. 근데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동사라고 그래. 근데 똑같이 이렇게 made 다음에 뭐가 나와?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PP야. 또 전치사를 모르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치사는 여러분 구문독에 제일 첫 장에 나오잖아. in, at, by, on, of 이런 것들이 전치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made는 동사하고 PP로 함께 쓰이는데 뒤에 명사가 나오면 동사, 전치사가 나오면 PP. PP에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진되어진. 그러니까 이건 만들었다야. 만들었다 명사를 이건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와서요. 이렇게 2번과 3번과 5번은 어떤 게 동사이고 어떤 게 PP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조동사가 있거나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1순위로 동사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동사 아니다니까. 왜? 뒤에 by라는 전치사가 왔잖아. 이거 동사가 아니라니까. 왜? 뒤에 by라는 전치사가 왔으니까. 이때 나오는 made 동사가 아니라니까. 왜? 뒤에 뭐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2번, 3번, 5번만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동사니까 바로 끝나야 돼. 이해할 수 없다. 그 언어를 PP야. 뭐뭐 해진되어진. 뭐뭐 해진되어진. 사용되어진 바이. 뭐뭇에 의하여. 그 작은 인디언들에 의하여. 3번 갑니다. 동사는 바로 끝나야 돼. 이것은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PP. 뭐뭐 해진되어진. 지어진 바이. 뭐뭇에 의하여. 많은 일꾼들에 의하여. 3년 전에. 5번 갑니다. 그 차. 이게 동사다니까. 보인다. 매우 비싸게. PP. 뭐뭐 해진되어진. 그 차.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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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보인다. 매우 비싸게. 자, 1번 해석합니다. 그 작은 인디언은 동사. 사용했다. 명사 나왔잖아요. 뭘? 그 언어를 매우 자주. 4번 갑니다. 많은 일꾼들은 만들었다. 뒤에 명사 나왔네. 뭘 만들었어? 매우 유명한 교회를 3년 전에. 6번 갑니다. 그 과학자는 가지고 있다. 두 권의 소설을 쓰여진 PP다니까 뒤에 전치사 나왔잖아. 그리고 이건 원래 PP야. 쓰여진 쉬운 영어로. 여러분. 동사를 찾으면 해석이 잘 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인 해석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 동사 찾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